그 오늘 그 4차산업의 중심에서 있는 주식회사 나오미, 그 이숙재 회장님을 모시고 나오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4차산업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숙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나오미가 뭐 4차 산업과 연계돼서 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나오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희 나오미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 세계의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쇼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4차 산업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 그동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 이거를 위해서 저희 나오미는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4차 산업 포럼을 지금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핀테크를 리드해 나가는 나오미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 한조 컨퍼런스도 제주도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역류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처한다면 암호화폐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4차 산업의 그 역할을 나오미가 책임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와 포럼을 통해서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그 들어다 보니까 그 나오미가 이제 그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뭐 물품도 보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이는 것들에 회사의 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네, 저희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쓰일 것이냐, 네, 생태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골프, 인공지능 골프, 그 다음에 가상현실, 체험, VR 이런 곳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 또 지분자로 같이 지금 IT 개발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블록체인 연구소도 지금 같이 함께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완전히 다 짜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플랫폼을 운영하시는데 그 어렵지는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뭐 부족하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다른 곳으로부터 정보도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작은 미약하나마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생각 가지고 어느 곳에 뭐 선구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했고 감내 인내하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역사가 채 2년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장을 지금 해가지고 왔고 저희도 실패 속에서 또 그 속에서 결과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 오늘 저 주식회사 나오미 이숙재 회장님과 그것도 어떤 4차 산업에 대한 준비 상황 모든 것을 갖다가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